내가 제일 빨라졌나? 네. 또 보는 거. 예. 와, 오늘 12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이 있었습니다. 오찬회동은 약 2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오늘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협치를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들도 많이 나왔고 소득주도 성장 같은 실험적인 정책 방향들이나 현실보다는 이념에만 매몰된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의욕에 넘쳐 만기 칠남식으로 나라를 통째로 갈아듣듯 오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이제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좌충우돌해왔던 대통령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해 가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했습니다. 제 자신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를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 협의 측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여야정 상설 협의체 첫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 최종 합의문에 뭐 그 내용이 이렇게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이렇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대통령의 또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앞으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라크 파병 같은 문제들에서 현실의 책임과 또 이념적인 심정이 서로 갈등을 빚는 사안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셨던 모습이 국민들 사이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도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자리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국민연금 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이런 생활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같은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킹 특검만 북한산 석탄과 더킹 특검은 빼고 대체로 저의 의견에 다들 동조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뭐 현안도 현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말씀하셨던 평화 경제론과 지난 4.27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 경제 협력과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많이 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평화가 대통령은 다시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이렇게 어제 기념사에서 말씀을 했지만 제가 들어본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경제가 평화다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찐통들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길거리로 나서겠나. 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최대 현안은 일자리 절벽, 민생 절벽, 경제의 문제다. 평화가 전부인 게 아니었다. 어제 기념사 평화가 경제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뜻은 분명히 경제가 평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또 원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고 대통령이 잘하신 결정이다.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고 시비 걸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는 핵 없는 평화지 핵 있는 평화는 성립이 안 된다. 야당 정상회담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좋아진 듯한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별로 없다는 게 국민들 걱정이고 국제사회의 평가며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 비핵화 진전 없이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비핵화 의제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의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진짜 국익이다. 그런 관점으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당이 여기서 여당은 민주당이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상 이대로 묻고 가자는 식인데 이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추락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다. 이 대목에서 저는 지난 3월 때도 특히
유해 원전 문제 가지고 임종석 실장과 그동안 논란과 또 갈등도 많았지만 임종석 실장이 당시 원내대표인 저방 바로 이곳을 찾아와서 한 시간 반 동안 진솔한 입장과 실질적인 국익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 요구를 듣고 더 이상 논쟁과 또 외교적인 문제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청와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제가 중단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부가 진정성 있는 진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야권이 실질적인 국익 차원에서 협력과 협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외교부 차관까지 국회 원내대표들 방문하지 않으니 대체로 민평당, 뭐 바른미래당, 다른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뭐 이해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그 외교부 차관 방문 이후에 설명 이후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이 절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했지만은 그 뒷날 하루 만에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외교부의 설명과 해명은 진실되지 못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 길은 곧 국정조사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꽤 자세하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진전이 북한으로부터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조급하게 관계 개선을 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속에서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고 그런 가운데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협력 문화체육교류 이런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이 어제 강복절 기념사처럼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협력이 되려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한 시간 제기된 문제가 원전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탈원전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져야 한다. 이 무더기 속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면서 저희와 이겨 내고 있는 이 국민들의 한숨 소리 대통령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밝혔습니다만 누진제, 가정용 전기용 누진제 폐지 왜 멀쩡한 원전을 건설을 중단하고 그렇게 하고 사우디 원전 수주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것이다. 지난번 영국 원전 수주에 비롯해서 사실상 사우디 원전 수주도 어렵다는 여러 가지 지금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미래 성장산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원전 사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듭
여야정 상설 회의 주최에서 제1호 오제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탈원전 정책은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오늘 합의문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제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내용 중에 제가 오늘 뭐 정리되지 않고 바로 와가지고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개혁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이 당의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삼모사식의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에서 국민들은 환호하고 장밋빛 환상에 덜떡이 했지만은 대통령께서도 늘 즐겨 쓰는 말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시던 것처럼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닌 점을 대통령께서 잘 알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독주를 하지 않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이뤄 가시겠다니까 야당으로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나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달라고 했습니다만 드루킹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방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대체로 대통령과 해동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늘 그 합의문 내용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대통령께 건의 드린 말씀이 이 더운 무더위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문에서 지금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멀지도 않은 그곳에 대통령께서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합의문 안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께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기준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비준 처리를 상당한 부분 희망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입장은 마지막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에서도 당부를 하는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진 그 내용이 국제사회와 다 교감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부가 남북경제협력 그리고 책문화교류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갔을 때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입장을 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얘기가 9월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9월 정상회담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저도 뭐 대통령 모두 반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만 앞으로 국회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해서 9월 남북정상회담 시에 국회도 정상회담 시에 북측에 이렇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런 뭐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은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한 많은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 당 차원에서의 깊은 논의를 가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1월 첫 번째 개최되는 이화정 상설 회비체 의제로서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강한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성태 대표께서는 요청하고 저는 대통령께서는 경청했다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앞으로 의제는 이 여정 상설 협의체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오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때로는 여야 또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대통령께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마 여야 정이 상설 협의체가 개최되기 이전에 서로 조율하는 절차를 또 가지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비해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나요? 장하성 정책실장도 옆에 바로 헤드테이블에 배석이 됐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단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지만 대통령을 뒷받침 당시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다. 그랬듯이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에 대한 계단을 대통령이 그렇게 잘 이해를 좀 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대려 민주당의 한 3중대 되시는 분이 대통령을 대로 옹호했습니다. 이제 1년 만에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다. 그렇죠?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작년 5월 19일, 5월 9일 작년 대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아마 5월 19일 날 5당 원내대표 초치 청와대 회동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은 온 내각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권력 구조도 바꿔낼 수 있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의 야당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그런 강력한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전에 선제적인 입장을 아마 취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빠져있는데. 아, 합의문에는 그 대통령과 그걸 합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국회 차원에서의 선거제도의 개혁을 국회가 입법행위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합의가 되어지고 국회에서 또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마 그런 선제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발언에서 유신제 개선이나 혁신성장 등 규제 없이 이렇게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묵상하시면서 방문에서 좀 자세하게 대통령이 그런 가령 은산분리 완화 입장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 상당히 잘한 판단이다. 과거의 입장 또 지난 대선 공간에서의 공약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건 잘한 판단이다. 앞으로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서 이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대려 정의당이 대통령의 그 결정을 자기네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합의문에도 그런 내용 담지 못했습니다. 더킹 특검 기간 연장은 수사 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뭐 오늘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역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그 서로 주관 문답 중에서 가장 견해차 컸던 사람 뭐라 그래요? 원전, 탈원전에 대한 입장. 탈원전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은 원전, 탈원전 이걸 앞으로 70년, 80년에 걸쳐서 자유한국당이 스텝 바이 스텝을 이제 대통령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의 문제가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그런 상당히 그 긴급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천천하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심지어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옛날에 중동 건설 현장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도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이제 입장에 좀 수정을 좀 끊임없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70년, 80년 되어야 탈원전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제가 또 문제 삼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탈원전 사용 연합만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그럼 대한민국 탈원전 원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다. 지금 원전 건설 백지화 이 자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뛰어난 원전 건설 운영 설계의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왜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제기한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하튼 한국노트에서 만약에 차관전이 문제가 설정이 안 되면 선정을 안 하실 의향도 있습니다. 서유미 기자 상당히 또 서울시민이죠. 네. 지금 그런 부분을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기금운용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입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픈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 개편하자면서 이걸 정부가 그걸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방식에 노소득 보장만 지금 와서 주장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자리를 1년씩이나 지금 비워두고 국민연금 개편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빨리 임명하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더. 대통령께서는 노소득 보장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만 더 죄송한데요.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님께서 책임자라고 얘기하신 장하성 부시장 경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죠. 그 부분이 뭐 오늘 저 진작에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는 또 오늘 언급을 못했습니다. 장하성 부시장님.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국정조사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으셨군요.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북한산 석탄이 북한산 석탄이 돌았다기보다는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 뭐 그런 입장으로서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국민적 오해가 있고 또 우리 특히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예민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그런 입장은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8월 국회에서 상임위의 대정부질을 통하고 정부가 해명하고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밝혀질 기회가 있을 것인데 말 그렇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또 입장을 가지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 일정이 있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